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이제 파이썬 플라스크를 이제 배우기 전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HTML과 그 다음에 좀 사례를 통해가지고 좀 차근차근 설명하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SK 실더스 루키 과정을 강의를 하면서 예전에는 이제 파이썬 자동화를 이제 콘솔에서만 진행하는 사례들,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서 자동화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보안과 관련된 그 자동화, 뭐, 슬랙과 이제 뭐, API 활용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많이 다뤘는데, 이제 다루다 보니까 이제 콘솔에서만 실행되는 것들 화면을 좀 보다 보니까 좀 많은 어려움들을 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후회라도 어차피 이제 웹패킹도 배워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IT 공부를 할때 제일 먼저 웹쪽 개발을 좀 한번 해보시라. 그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추천을 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웹을 개발을 하다 보면은 앞에 프론트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 뭐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백엔드 쪽으로 이제 동작하는 그런 서버 스크립트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인 것은 PHP가 될수 있겠고 뭐 JSP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최근에는 이제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그런 웹 프레임워크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웹 개발 쪽을 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뒤쪽에 우리가 이제 웹패킹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제 웹패킹 할 때도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은 이제 웹이나 이제 모바일 쪽이 그냥 기본적인 것이라고 제가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요소를 공부하려면은 많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웹 개발이나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또 이제 기본적인 HTML이나 그런 구조들도 조금씩 조금씩 공부를 하시면서 좀 단계적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과정들을 좀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SK 실더스에서 했던 것들을, 라이브 했던 것들을 그냥 편집을 하려다가 도저히 편집 시간보다 차라리 다시 찍는 게 낫겠다. 다시 정리를 하면서 저도 이제 입문, 또 이제 저한테 배운 학생들이 좀 이제 또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좀 이렇게 좀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정말로 차근차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이제 파이썬을 이용한 이제 파이썬과 관련된 이제 웹 쪽이나 이제 GUI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좀 공개를 했지만은 뭐, 대표적인 것 등은 사실 장고예요. 예, 우리가 이제 뭐, 느장고, 장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D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무급이기 때문에 장고, 이렇게 장고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지금 여러 업체에서도 요거 기반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제가 많이 다루고 있는 이제 플라스크 쪽도 점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도 한 권씩 이렇게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리고 저도 장고 쪽도 좀 공부를 했고, 지금 이제 플라스크 쪽으로는 뭐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PHP나 그런 것들보다도 오히려 이쪽이 좀더더좀 편하다. 왜 그러냐면 이제 파이썬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선택을 한다면은 저는 이제 플라스크 쪽을 좀 많이 추천을 합니다. 장고 같은 경우는 처음 공부하기는 좀 무겁다라는 좀 생각? 물론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API도 요즘 좀 책도 나오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테스트 API는 이게 그 다큐멘트들이 굉장히 좀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보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크하고 패스트 API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나 그런 것들도 유사하기 때문에 사실 같이 공부하셔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GUI 같은 경우에는 뭐 TK 인터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요즘은 이제 PyQt가 6 버전이 난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5였는데. 그래서 PyQt라고 하는 프로그램들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윈도우즈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때는 이런 GUI를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근데 굳이 이제 뭐 파이썬을 공부하는데 얘네들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냐라고 했는데,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어차피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어떤 자동화나 뭐뭐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 콘솔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요 외부로 만들다 보면은 이제 다른 개발자나 운영자들하고 또 이렇게 공유도 할수 있고, 그게 뭔가 이제 뭐 대시보드화도 할수 있고 통합로그도 할수 있고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화면에 뿌려주면서 좀더더 활용도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저희들의 컨텐츠를 그쪽 방향으로 좀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 그 플라스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창을 여시고, 그다음에 폴더를 하나 열었습니다. 이게 비어있는 폴더죠. 예, 비어있는 폴더인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app.py라고 하는 거,
그룹을 파일을 하나 좀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파이썬에 우리가 백엔드 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뒤쪽에서 동작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동작하는 그런 파이썬이고요. 코드이고요. h.py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플라스크 쪽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메인 함수처럼 지정하는 그런 우리 약속을 하듯이 그렇게 지정하는 그런 파이썬 코드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라스크를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플라스크라고 하는 것들을 설치를 해야죠.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만약 플라스크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아래쪽에 여기가 PIP install flask 이렇게 해서 프레임워크를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저는 이미 좀 설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관련된 이제 라이버리를 저희가 불러오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from, 플라스크, 임포트 플라스크라고 해서 이렇게 불러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크가 실제 좀 동작하는 부분들을 정의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해서 이제 웹 쪽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가져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객체를 가져오는 거죠. 위에서 라이버리 관련된 객체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쪽에서 이제 메인 함수이기 때문에 앱 런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웹 서비스 형태처럼 이제 플라스크를 가져와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디버그 투루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언을 해주시면은 후에 이제 플라스크가 그 프로그램들이 바뀌었을 때도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그런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디버그 형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앱점, 그 다음에 이제 라우터. 이거는 이제 메인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했을 때, 이렇게 페이지에 우리가 HTML 페이지, 웹브라우저죠. 웹브라우저로 이제 접근을 했을 때 제일 상단에 있는 그 디렉토리에 만약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return, 그 다음에 이제 hello 페이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return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제일 기본적인, 우리가 플라스크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위한 제일 기본 뼈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크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그냥 실행시켜도 요 페이지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F5, 컨트롤 F5 눌러가지고 실행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주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것을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브라우저가 하나 뜨면서, 브라우저가 하나 뜨면서 이렇게 hello. a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텍스트 페이지를 그냥 뿌려주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기에다가도 텍스트 페이지로 뿌려주면은 인덱스점 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그 파이썬 쪽에서 이제 처리했던 것들을 이쪽으로 HTML 쪽으로 렌더링을 해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5000 포트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바뀔 때마다 여기에서 바뀌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라스크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환경에 대해서 좀 배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덱스 페이지를 하나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페이지, 이번에 만들 것은 뭐냐면은 이전에 한번 제가 영상으로도 다뤘지만 그때는 이제 이미 있었던 코드를 가지고 좀 설명하는 방식이었고, 저희가 index.html을 만들 건데, 이 플라스크를 비롯해서 이러한 것들은 다 어떻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그런 폴더나 그런 쪽에 어디다 넣어줘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요거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도 어디냐면은 우리가 인덱스 페이지 같은 거나 CSS 같은 거나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은 자바스크립트는 그런 건 아니고요. 페이지죠. 그야말로 HTML 페이지. 자바스크립트는 다른 데 이제 스태틱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넣어주 보통 이렇게 약속하듯이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HTML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템플레이트. 이게 우리가 양식이죠. 그래서 템플레이트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상단에다가 만들어 주시고 이 아래에다가 우리가 index.html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만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요 index.html 요 페이지에는 RSS 우리가 리더, 우리가 RSS 피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 RSS 피드의 그런 주소들을 입력할 수 있는 URL 주소죠. URL 주소를 입력하고 그 옆에다가 버튼을 하나 만들 것이고, 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파이썬에서 이 RSS 주소값에 대한 것들을 피드 파서를 통해 가지고 가져와서 그다음에 다시 다른 페이지에다가 렌더링을 해줄 겁니다. HTML 페이지요. 이따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다시 또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덱스 페이지를 이제 만들어야겠죠. 이 인덱스 페이지는 나중에는 이쪽에서 불러오게 될 건데, 우선 인덱스 페이지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HTML의 그런 기본적인 것들 뼈대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HTML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HTML 기본적인 것은 이제 헤드하고 자동화 만들어 주세요. 자, 우리가 헤드하고 그다음 이제 바디라고 하는 요 태그가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HTML 기본 구조는 헤드하고 바디가 있다. 헤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타이틀이라고 하는 그런 정보하고, 그다음에 여러 그런 뭐 CSS, 스타일,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위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RSS 리더 페이지 뭐 이렇게 한국어로 써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RSS 리더 페이지라고 하는 이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브라우저 상단에 보시면은 뭐 네이버나 그런 데 만약 접근을 한다고 여러분들 합시다. 네이버에 접근하시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요게 타이틀입니다. 요 네이버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요것이 타이틀이 바뀌면은 요 제목이 여기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요게 타이틀이에요. 우리도 이제 브라우저로 열었을 때 RSS 리더 페이지라는 것이 브라우저 상단에 저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디 쪽에서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헤더의 정보를 넣을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여기 똑같이 RSS 리더 페이지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본문에 저희가 표시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폼 태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겁니다. 이제 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구글 폼 같은 경우나 이제 네이버 폼, 어떤 사람들한테 입력받는 것 있잖아요. 그 입력받는 그런 형태들을 다 이제 폼 쪽에서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입력하는 것은 이제 테이블 같은 경우나 이제 버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제 뭐 체크박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폼과 관련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가 URL 주소라고 하는 것들을 텍스트 형식으로 받아가지고 버튼을 만들어서 입력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선은 좀 여기서 좀 만들었는데, 요것을 이제 이쪽 app.py라고 하는 곳에서 한번 좀 보이게 할 겁니다. 보이게 할 건데 어떤 식으로 이제 보이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이 인덱스 페이지에 사용자들이 접근을 했을 때 여기로 이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다면은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를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 아까는 우리가 리턴해가지고 헬로 페이지 요것만 이제 보였는데, 실제 이제 index.html이라고 하는 페이지 요것을 이제 보이게 하는 겁니다. 위쪽에 그 전에 어떤 것을 이제 정의를 할 거라면요, 렌더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을 저희가 이쪽에서 가져온다. 그래서 return하고 그 다음에 렌더 템플릿 하고 그 다음에 요것을 index.html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을 다시 파이썬을 동작을 시키도록 할 것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요것을 실행을 시키면은, 브라우저를 실행해가지고 딱 시키면은 이렇게 RSS 리더 페이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혹시나 실습을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중간에 멈추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RSS 리더 페이지가 나올 거고, 여기 index.html 페이지를 이제 수정하면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서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폼 쪽에서 저희가 이제 라벨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붙여보도록 할게요. 라벨도 이제 폼의 하나의 그런 기능이고요. 라벨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붙일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냥 표시하는 그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RSS URL 주소를 입력하세요라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된 것들을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라벨입니다. 예, 라벨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풋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용자들한테 입력받는 건데 그 타입을 이제 텍스트로 하는 거죠. 타입은 텍스트. 그 다음에 이제 네임은, 이 네임은 이제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네임이라고 하는 것들 기준으로 이것이 후에 이제 폼이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서브미트를 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저희 어디로 보낼 거냐면은 이 파이썬 쪽에다가 보내가지고 URL 주소를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낼 때그 네임 값이에요. 나중에 파이썬 쪽에서 받을 그 이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가 너무나 입력하는 구간이 좀 짧다 보니까 제가 사이즈를 좀 높이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입력을 하고 난 뒤에 저희가 이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그 버튼에 의해서 이 버튼을 그러면 서브미트가 된 거죠. 서브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인을 한다는 것이고 이 서브미트라고 하는 것들을 액션들이 들어가면은 위쪽에 여기 이제 액션을 저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액션은 아직 URL은 저희가 집어넣지 않을 것이고요. 후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트 값으로 저희가 보내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포스트라고 한다면은 데이터들을 이제 보내는 그런 메소드죠. 어떤 다음 페이지에 보내든지 아니면 뭐 정의한 곳에다가 이제 보내든지 이렇게 데이터들을 이제 여기 폼 안에 있는 요 타입 쪽에서 우리가 네임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얘네들, 속성 정보들이 있는 얘네들 같은 경우를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거나 아니면 같이 보낼 것들을 어떤 밸류 값들을 설정을 해줘가지고 저희가 보내면은 같이 그다음 파라미터 값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고요. 그 액션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보내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액션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보낼 곳은 어디냐면은 저희가 요것을 입력해서 보내게 되면은 이 파이썬 쪽에 그 주소 URL 쪽으로 가는 거죠. 지정하는 게이 라우터 쪽이죠. 이 함수 쪽으로 이제 라우터에 의해서 이제 함수로 이제 가는 게 되는 건데 그 함수들을 이제 우리가 이쪽에다 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난 뒤에 한번 좀 페이지들을 보도록 할게요. 새로 고침을 다시 하시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있죠? 여기서 이제 한칸좀 띄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BR 태그를 하나 좀 붙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새로 고침 다시 하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입력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액션이 정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HTML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앱 쪽에서는 이제 파이썬 쪽에서 처리하는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라우터를 하나 더 정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app.route.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로 알면은, 그리고 이제 RSS 서비스들을 가져와서 처리할 것들을 정의를 할 겁니다. 바로 이쪽에다가 이제 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명은 RSS라고 그냥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바로 요 부분이죠. 이 부분에다가 저희가 정의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위쪽에 저희가 이제 메소드 값으로 저희가 포스트 값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받는 거죠. 여기는 이제 get하고 post 값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복으로 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et 메소드로 하면은 어떤 정보들을 그냥 요청하기만 했을 때는 이제 get 메소드로 처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만약 보낸다. RSS URL을 통해서 이제 보내게 되면은 이제 post 값을 허용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메소드를 허용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받은 것을 RSS underbar URL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폰값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RSS URL. 요거는 아까 저희가 앞에서 index.html에서 정의했던 네임 이름입니다. 네임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이름이 뭐 같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받아서 여기서만 사용하는 변수이기 때문에요. 자, 근데 리퀘스트 쪽에다가 이제 오류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위쪽에 저희가 플라스크 쪽에서 리퀘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폼 방식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온 거에 대한 RSS URL을 이쪽에다가 입력받는 거죠. 입력받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입력받았던 RSS URL 주소, 요것을 이 feed parser라고 하는 것으로 통해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들을, feed 정보들을 가져올 겁니다. 그 전에 이제 dailysq라고 하는 RSS 아니면 이제 보안뉴스 우리가 보안 쪽에서 많이 보는 거
그리고 RSS 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뉴스나 그런 데에서는 다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방문을 하기 위한 유도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RSS 리더 같은 경우나 요즘 그런 것들 메일링 쪽이나 그런 데서도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등록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정보들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데일리 시큐 RSS라고 검색을 했을 때 바로 요 페이지죠. 요 주소값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쪽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들을 뿌려주게 되는 거죠. 요것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요 URL 주소가 바로 이제 RSS URL 쪽으로 와서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요것을 우리가 피드 파서라고 하는 것으로 이용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합니다. XML 처리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피드 파서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XML 처리하는 거 여기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위에 여기가 import, 그 다음에 feed, parser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만약 이게 설치가 안돼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php install feed parser라고 하는 것을 미리 설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파이썬 이제 라이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feed라고 하는 함수, 그 변수에다가 feed parser, 그 다음에 parser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parser, 이렇게 parse, 그 다음 RSS, URL,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그냥, return, 그 다음에 feed라고 해가지고요. 요것을 그냥 return을 해줘버리면 여기서 했던 정지화가 되지 않고 그냥 passing을 하고 난 뒤에 나온 결과 값들을 여기다가 이제 뿌려주는 거죠. 우선은 그냥 확 뿌려버립니다. 확 뿌려요. 자, 그러면 이제 RSS 쪽에다가 요청하는 것들만 이제 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한번 구현을 해보면은 아까 index.html이라고 있는 곳에 요 액션 값에다가 우리가 이제 정보들을 보내야 하는 거죠. 정보들을 보내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URL 4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슬러시로 해가지고 그냥 보내셔도 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같은 경로 쪽이나 뭐 이렇게 아무튼 단순하게 경로들이 정의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보내셔도 되는데, 저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좀 보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라스크 쪽으로 보내려면은 이렇게 중괄호죠. 예, 그래서 중괄호를 이렇게 두 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URL 4, 그 다음에 RSS라고 하는 경로드로 나는 보내겠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요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함수 쪽이죠. 이 RSS는 함수를 이제 호출하게 될 것인데, 여기로 들어와서 라우터가 돼서 이제 함수가 호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정의할 때는 URL 언더바 4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부분이 이제 좀 FM처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리더 페이지, 바로 여기죠. 이 리더 페이지에서 URL 주소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얘가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근데 앱이 지금 이제 동작이 안 되고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제 코딩을 하다 보니까 실수들을 좀 했네요. 우선은 이제 라우터 쪽에다가 저희가 정의를 할 때는 URL 주소처럼 우리가 슬러시 RSS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것만 정의했죠, 아까. 그래서 요거 오류가 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메소드가 저희가 이제 포스트만 한 것이 아니고 게다가 이제 포스트 두개다 허용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 그 다음에 get, 포스트, 이런 식으로 같이 정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이거 수정사항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좀 코딩하다 보면 좀 빼먹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요게 URL에 한번 접속을 해보시고요. 바로 요거죠. 예, 요것이 이제 접속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얻었던 그 URL 주소 요거를 복사를 하고요. 그 복사된 주소를 여기다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하시면은 처리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으로 나온 거죠. 우리가 이제 그 피드 파서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자. 그 데이터만, 예, 그냥 파싱을 한 거죠.
파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중간중간에 유니코드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보시면은 데이터들이 아무튼 링크 정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후에 이제 저쪽에 이제 그 페이지 브라우저 쪽에 페이지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시면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RSS 피드 파서가 우선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을 리턴을 했을 때그 리턴한 정보들을 다른 이제 페이지 쪽에서 이제 출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페이지 출력한 곳에서는 또 이쁘게 테이블 형식으로 출력을 하든지 이렇게 좀 정제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과정들은 뒤쪽에서 좀 다루도록 할게요.